웬 허머. 야, 오늘은 허머 얘기가 아니고, 브레이크가 갑자기 운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서 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브레이크 안 들죠? 이 차도 지금 브레이크가 세서 브레이크 안 든다고 왔거든요. 지금 메시지를 써놨네. 브레이크 플루이드 리킹 노 브레이크. 브레이크 안 든답니다. 자, 브레이크가 어디선가 세면은 브레이크가 안 들잖아요.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자, 차 밑에를 쭉 보셔가지고 어디서 세는지, 어느 바퀴에서 세는지 보고, 지금 보니까 오른쪽 앞바퀴가 세거든요. 지금 시동을 걸어서 핸들을 돌렸는데, 잘 보시면 한 요만큼에서 호스가 세거든요. 그럼 바이스크림으로 그 앞부분을 딱 물어버리세요. 이렇게 세는 부분 그 전에, 세는 부분 그 전부분을 꽉 물어버리면은 바이스크림이 브레이크 앞을 홀드하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운행이 되거든요. 천천히 브레이크를 채우고 앞으로 가시면 돼요. 지금은 브레이크 오일이 브레이크 레저버 그 센서보다 높이가 내려가서 지금 경고등이 떴는데, 지금 비상 상황이라면 견인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,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브레이크 오일을 채우고 바이스크립으로 압이 빠지지 않게 그 잡아놓으시면, 자,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쓰죠? 자, 이렇게 씁니다. 근데 아예 저걸 물어놓지 않으면 압이 계속 빠져버리기 때문에, 줄줄줄줄 빠져버리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렇게 물어버리면은 가능합니다. 자, 잘 기억하고 계세요. 바이스크립 하나로 브레이크 호스가 터진 경우 응급처치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거. 자, 감사드립니다.